안녕하세요. EBS 연계교육 작품 총정리의 국어검사 한윤성입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은 소전이라는 작품인데요. 되게 좀 안타까운 작품이에요. 예. 세속적 명리를 멀리하고 살아간 박제가의 생애에 대한 예찬인데요. 작가가 박제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예찬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전의 형식을 빌려서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의 형식을 빌려 세속적 명리를 멀리하고 살아간 박제가의 생애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글하는 객관적 대상으로 설정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 또는 대상화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주는 출중하나 서울 출신으로서 신분 때문에 뜻을 마음껏 펼치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그로 표현했다. 자신을 대상화했고 객관화했습니다. 그리고요, 세속적 가치를 멀리한 채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남들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요, 뭐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런 내용이 최치원이라는 그런 작가 있죠? 신라시대 때 최치원의 촉규화라는 그런 내용에도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최치원의 촉규화라는 한시도 여러분들 같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술량의 특징 볼게요. 박제가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표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글쓴이 박제가가 자신을 그라고 표현해 객관적 대상으로 표현했고요. 인물의 행적과 성격 그리고 서술자 직접적인 평가,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외향은 비유를 통해 제시됐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운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문도 되어 있지만 마지막엔 시를 삽입해서 자기 자신을 곧 박제가를 그를 예찬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서술량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에 대한 평가, 뭐 각각에 대한 평가가 어떤 부분에 드러나고 있는지 내용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가 자신을 객관에 표현한다. 그렇죠. 2번.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풍자입니까? 여기서의 대상이 그가 풍자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또 한 가지. 그가 세상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건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답은 2번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외향묘사, 그리고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를 고백적 어조, 삽입시를 통해서 예찬적 태도 드러낸다. 맞죠? 그리고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할 때 기억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 정서다. 굉장히 안타까움 드러나요. 요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답은 5번인데요. 서자로 태어나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요런 내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신문사회라 보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좋은 대학에 다들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